6.25전쟁 70주년 특집 기획 시간입니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한반도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에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 1953년 휴전했지만 남북은 아직 종전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 전단살포로 촉발된 위기는 급기야 남북연락사무소의 폭발로까지 이어지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 남북관계가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6.25전쟁 전후 한국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현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사회통합보다는 갈등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와 교회는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잘못한 거 지적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가 될 거냐 이 일에 포커스해야 되는데 반공주의로 들어서고 있는 현재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다 이렇게 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선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통일 담론 형성을 위해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일부 교회에서 너무 안보 프레임에 갇혀서 북한을 좀 적대시하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이제 안보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프레임에서 평화 프레임으로 기독교가 추동을 해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또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으로 뭉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부 세력들은 민족이란 말을 쓰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이 돼야 우리는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정신을 우리가 좀 배워서 교회나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니뭐니 해도 평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예수의 살롬을 지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안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필요하다. 6.25 전쟁 이후 70년, 다시금 악화된 남북관계 속에서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